첫 번째 많이 틀렸는데 자,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 일이 있을 지한 달쯤 지나니 겨드랑이에 생긴 이변의 전모가 대강 드러났다. 파마늘은 어김없이 밤 12시부터 새벽 4시에 솟구친다는 것, 방에 있으면 쑤시고 밖에 나가면 씻은 듯하다는 것, 까닭은 전혀 알 길이 없다는 것 등이었다 했는데 어떤 키워드를 봤었냐면 밤 12시에서 새벽 4시 요거랑 그 다음에 방과 박 요거는 당연히 나는 신경 썼어야 된다 생각해. 무슨 얘기냐? 원래 서사문학이라는 게 원래 배경 같은 것들 원래 체크하라고 하잖아. 물론 나도 이게 시공간적 배경이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렇지? 완전 배경은 아니잖아. 어떤 특징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시간과 공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조금 더 눈여겨서 체크하면서 가는 거야. 12에서 4, 방과 박,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생각하면서. 까닭은 알수 없다. 의사는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멀쩡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나의 괴로움은 비롯되었다. 괴로움. 아, 맞아. 괴로움. 맞아, 맞아. 갈등이지라는 생각. 갈등이다, 그치? 겨드랑이의 통증이 느껴진다. 부정적 상황이라고 하죠. 겨드랑이의 통증. 자, 파마늘은 불규칙한 사이를 두고 튀어나왔다. 이틀을 쑤시는가 하면 일주일 끊고 하는 것이었다.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줄곧 밖에서 세운다는 건 못할 일이었다. 왜 밖에서 세웠겠어? 행위의 근거를, 개연성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랑 연결됐어야 되겠지? 이해되시죠? 방에 있으면 아프고, 밖에 있으면 괜찮으니까, 밖에서 세웠나봐. 나는 제 집이면서 도적놈처럼 뜰의 구석에 숨어서 밤을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아, 방에 있으면 아파서 뜰에서 이렇게 밤을 셀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야 되고요. 그런 생활이 두 달째 견디다 못해서 밖으로 나가봤대. 그랬더니 참으로 이상한 일이 다 있었다. 자, 이걸 무조건 주목했어야 되거든, 내가 봤을 때 이거를. 이거를 놓친 사람이 많아가지고 첫 번째 문제 오답률이 높았던 거잖아, 그렇지? 난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한 게 뜰에 나와 있어도 조금 미열이 있었는데 거리를 나오게 되면서는 아주 깨끗이 편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서사문학에서 강사들이 시간, 공간 되게 강조를 한단 말이야. 근데 강조를 막 빡세게 하진 않지만 다 아무튼 체크하라고 하잖아. 왜 그러냐면 이게 자주 물어보진 않아. 시간, 공간에 맨날 물어보진 않아. 근데 가끔 물어봤다면 오답률이 갑자기 높아져. 이해돼?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물어보든 물어보지 않든 체화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심지어 자 이거지. 방보다는 뜰이 낫고, 아 뜰보다는 밖이 낫다. 이 정도면이 작가가 이 공간에 어떤 차등을 두는 것에 무언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요런 생각을 하는 게 감상 아니냐고. 그치? 방보다 뜰, 뜰보다 박. 뭔가 의미가 있나 보다. 이렇게 되면서 독자들은 짐작이 갔겠지만 문제가 생겼대요. 어떻게 강요당하게 된 시간이 행정상의 통행 제한 시간과 겹치는 점이었다. 이쯤 되면 그치? 아까 얘기했던, 아, 이 12시에서 4시, 즉, 통행 제한 시간도 하필 이 시간에 산책을 해야 되는 것도 뭔가 어떤 작가의 의미라든가 의도라든가 분명히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조금 더 문학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바뀌어야 하며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시간 동안 산책해야 된다. 그러면은 좀 감각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딱 봐도 아, 뭐 체제 저항, 자유, 이런 키워드가 생각이 나. 물론 보기를 먼저 봤어도 보이긴 하지만, 그지? 내가 항상 얘기하는 소설을 잘한다의 기준은 이게 보기가 수능에서 이만큼 주어질 수도 있고 안 주어질 수도 있어, 사실은. 그렇잖아. 이번엔 보기에선 이 주제를 줬단 말이야, 그렇지? 안 주더라도 이걸 볼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해 돼? 설령 안 주더라도, 그렇지?
이해되니? 이 부분 읽었을 때 하필이면 이 시간, 하필이면 밥, 아 뭔가 이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뒤에서요 이제 자 고민했다. 나는 부르주아의 썩은 미덕 가지고 있었다. 관청에서 정하는 규칙은 따라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또 이걸 놓쳤다는 건데 봐봐 이 같은 경우도 인물의 성격을 제시한 거잖아 성격. 이 성격 자체를 아 관청 규칙은 지켜야 되는데 라고 했을 전엔 이미 여기서 여러분들이 되게 사람 자체가 체제 순응적이네. 되게 순종적인 사람이네. 이런 걸 파악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 파악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되게 안 중요한 부분이 아니야. 나의 어떤 인물 캐릭터는 규칙은 따라야 된다고. 모든 시민은 다니면 안 돼. 모든 사람의 규칙이야. 이건 지켜야 된다고. 근데 이거 지키다가 내가 죽겠다 이거죠? 죽겠어. 그래서 나는 겨드랑이에 파마네 같은 것이 돋으면 밤거리를 몰래 산책하곤 했다. 나는 밤 산책 중에 종종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는데 오늘은 경관을 만났고 숨었고 나는 레닌인 것을 안중근인 것을 김구인 것을 아무튼 그런 인물임을 실감했는데 갑자기 뭔 얘기지 했는데 이거 읽다 보니까 여러분들 읽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 확실히 눈에 들어왔었냐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 뭐라 써있냐 나는 희미하게나마 혁명가 간첩 도적놈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알만해지는 듯 싶었다 이 맛을 못 잊는 것이구나 라고 했을 때 그죠? 이 지점에서 아 뭔가 이 제한된 시간 동안 돌아다니는 이 마음 이게 나쁘지 않다 이거죠? 혁명, 체제에 저항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 했을 때 뭔가 처음에는 치료라는 게 목적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내가 이게 가버린다 하더라도 금지된 산책을 그만둘 수 있을까? 이런 얘기하는 거야 왜? 이 어떤 자유의 맛을 알아버린 거죠. 이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 결국엔 나는 통증 때문에 제한된 시간 동안 밖에서 산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갈등 상황에서 산책을 하느니 이 상황에서 어떤 쾌감 같은 거를 느낀다 이거지 그치? 이해돼? 갈등 상황에서 산책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나는 쾌감을 느꼈군. 기적하면서 희한한 일이 내 몸에 일어났다. 그게 뭔데요? 간지러워. 봤더니 뭐가 나와서 날개가 나왔다는 거죠. 날개가 나왔어. 날개가 나왔구나 했는데 마지막에 한 요 정도? 날개가 잘 움직이지 않아서 부끄러웠다. 딱 봐도 날개가 뭘 의미하겠어요. 날개 딱 보고 날개? 뭐 어차피 되게 상징적인, 그러니까 자유 같은 거랑 관련이 있겠거니 그러지 않았을까? 아마 열의 아홉은 이상의 날개를 생각했겠지? 근데 왜 부끄러웠을까? 자유가 익숙하지 않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짐은 이 정도 보고요 서술상 특징 1인칭이니까요 1인칭 주인공이니까 내적 반응을 1인칭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의사가 나의 증상 진단 못한 거 나타나지 않을 만하지 일단 뭐 바뀌니까 뭐 새벽 4시는 아닐 테니까 뜰에서 행동해야 됐으니까 3번 선지 딱 봤을 때 이걸 골랐다 선생님 밖에서는 뭐 괜찮아졌다면서요 아까 전에 방과 뜰과 거리를 차등을 안 뒀으면 골라서 틀려 써야 돼 틀릴만 해 그냥 이거 틀려야 돼 변명의 여지가 없어 선지 보고 선생님 뭐 선지 치사하냐 그런 말 하시면 안 돼. 4번도 마찬가지거든 봐봐. 아니 시민이 정 아, 너무 말장난이 심해요 이럴 수 있겠는데 나라는 인물의 성격은 체제에 순응해야 된단 말이야. 체제에 순응한 사람이야. 시민이 정한 규칙 자체가 이상해 보여야 된다고. 시민? 시민이 정한 규칙? 이상한데? 이래야 된다는 거야. 말장난을 떠나서 감사 잘했으면 말장난에도 안 낚여 4번이 정답이 된다 그 다음에 30번 문제 어렵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경관 나와서 뭐 숨는 거고요 뭐 3번 선지 답인 거 설명 딱히 필요 없을 것 같고 31번 딱 봤을 때 아 자유가 억압된 시대 상황 가능성과 한계를 묻는 작품이다 뭐 산책은 자유를 위한 실천이다 그렇구나 뭐 어렵지 않았죠 1번 선지 통행 제한 그러니까 이게 보기의 선지를 보면서 내가
감상을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실력이 많이 는 거야. 이해되니? 시험장에서도 잘 읽은 거잖아. 그치? 단순히 이동자유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에 대한 문제. 그럴 수 있겠지. 자유롭기에 필요한 고통? 그럴 수 있겠지. 3번 선지 보자마자 골랐어야지.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이 주제랑 애초에 주제랑 맞지 않죠. 그쵸? 이해되니? 이 내가 자유의 필요성 망각했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답은 쉽게 3번이었다. 자, 마지막 고전시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전시가 어떤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제가 심지어 실무 해설할 때조차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얘는 이제 보기 문제를 봤을 때 보기 문제이거나 여러분이 캐치를 했을지 못했을지 모르겠는데 물론 뭐 어부단 거 알고 나도 어려운 시는 아니니까 괜찮았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지점 있잖아. 이거를 나는 발견했어야 된다고 생각해. 간에 어부와 관련된 상황의 일부를 초점화했고요. 나 같은 경우는 여러 상황을 이어갔다 했단 말이야. 보기를 먼저 볼 거면 뭐 이런 거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봤을 때.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죠? 이런 거 좀 눈에 들어왔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아무튼 어부 얘기인 거 뻔하고 간은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어부 당간은 안 본다고 뭐 서운해하진 않겠지. 어부 당간은 그냥 모든 교과서에 다 있어. 비상박안수, 뭐 천재, 지약사, 뭐 아무튼 뭐 다 있어. 나 바로 보겠습니다. 어차피 뭐 어부 이런 장면이니까 빠르게 보면 돼. 때마침 보는 추풍, 반갑다, 술이 다 났으나 술이 단날은 좀 위험한 날. 빨리 죄송합니다. 아무튼 재수생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아무튼 친구 불러가지고 야 우리 놀러가자. 친구랑 놀러가자. 흰 두건 쓰고 작은 배를 타고 오니 와 석양에다가 막 좋다. 갈리팔 단내리고 그물로 산산한 강물수도 물고기 수없이 잡아내면서 연잎이 담은 회와 항아리에 채운 술을 실컷 먹은 후에 잠깐만 침 나와서 못 읽겠어. 읽을 수가 없어. 연잎이 담은 회 바다에서 잡은 회와 항아리에 있는 술? 죄송합니다. 택이 넓은 돌에 누웠으니 야 희황천지를 오늘 다시 보는구나. 잠시 잠들어 깨어보니까 가을 달에 다 강에 가득한데 밤빛을 꺼내 밤쯤 취해서 시 읊으며 배 위로 올라오니까 강물 아래 잠긴 달 뭐 이렇게 물에 이제 비치는 달이고 달 위에 배를 타고 배가 못 끄냐 배를 끄냐 배 해가지고 그렇죠? 강물 아래 잠긴 달 또 이제 위에 있는 달 내가 지금 월궁이라는 초월적 공간에 있는 걸까? 물 외에 기이한 경관이 막 넘치게 다 보인다. 온갖 광경이 다 보인다. 경치를 다투면 이걸 내 분에 둘 수 있었을까? 내 경치를 즐겨도 말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해되니? 이 경치를 즐기기 위해서 막 싸우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내 분수에 둘 수 없었겠지만 아무도 안 말리니까 나만 내 분에 둔가 여기 놀아. 놀기를 탐하여 돌아갈 줄 잊었도다. 아이야 다 뜨러라. 만족. 이 물이 좀 이렇게 찼을 때 뛰어가자. 푸른 물풀 강풍이 짐지르러 귀범. 뭐야 배에 돌아가는 거. 재촉하는 듯 아득했던 앞선이 뒷산처럼 보인다. 잠깐 사이 날개도 다 연잎배 탄 신선이 된 것 같고 연파 파도에 치고 월중에 돌아오니 아무튼 흥에 미쳤다. 흥미가 난다. 강호 흥미는 나만 둔가 여기노라. 저거를 누가 나만 뒀다는 걸 나만 혼자 뒀냐 이러는데 그게 내 분에 두었다는 얘기죠. 그죠? 혼자 갔다는 거 아닙니다. 이거 왜 얘기하는지 알겠지? 문제에서 물어봤잖아요. 그치? 뭐 벗과 함께 이러는데. 자 문제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기억과 미임에 대한 이해라고 했을 때 설명할 게 딱히 없어. 얘도 그냥 좀 빠르게 보면 좋지 않을까 얘들아? 자연 경물 뭐 한적함 동화 뭐 아름다워 이러다 갑자기 인식 변화 보자마자 야 이건 좀 너무 덥 같은데 이해되니? 얘도 마찬가지 아까랑 똑같아 그치? 뭐 어부 얘기 자연 얘긴데 뭐 그렇게 막 확인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진 않다고 선지가 아니야? 자연 한적하고 막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고 자연 아름다운 얘기하고 있고 답이 될 확률이 되게 낮다 이거야 스크리닝 하는데 4번 선지 인식 변화? 아 이거는 솔직히 너무 답 같다. 확인하고 정답. 33번은요. 1번 선지. 달을 막 절대적 존재.
무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주술적 존재는 아니잖아요, 애초에. 2번도 마찬가지 인격 부여 안 했습니다. 3번 선지는 어때요? 읽을 때가 파악했잖아. 하늘의 달, 강물의 달, 사이. 마치 내가 월궁에 온 것 같다. 아 뭐야, 되게 쉽게 3번이 답이네. 그죠?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 자, 마지막. 어부님 은자, 아까 보기 읽었고요. 1번 선지, 십장홍진, 정치현실 벗어나, 뱃놀이 즐기며, 한가로움 추구. 뭐 당연한 얘기하고 있네. 2번 선지, 추풍, 뱃놀이의 흥취입. 괜찮은데, 강에서 산으로 옮겨가는 자연현상. 딱 보고 그냥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 아닌가? 아니, 저 이 시는 내가 어부로서 이 강에서 어떤 이 바다에서 이런 걸 즐기는 건데 산을 즐긴다고? 이상한데? 빨리 확인해 봐야겠다는데 역시나 산을 막 산으로 흥취를 옮긴 건 아니죠. 그렇죠? 되게 멀리 있던 저 산이 동네 뒷산 같다 이런 뜻이잖아. 가까워 보인다. 흥취 얘기를 한 건 아니잖아. 심지어 그 산 얘기한 거로부터 뒷부분도 물에서의 흥취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3, 4, 5 쉬운데 누가 5번 선지 선생님 벗들은 아니지 않나요? 벗이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한 친구가 내 학생 중에서도 있었고 인터넷에서도 있더라고. 그지? 나는 근데 뭐라고 읽고 싶냐면 문학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적어도 이렇게 출제한 적은 없다 이거야. 그치? 벗들 해놓고 벗 한 명이니까 틀림? 이거 문학이야 얘들아. 그치? 문학. 아무리 내용일치라는 거를 출제하긴 해도 그렇잖아요. 벗이랑 벗들 가지고 보기 문제를 판단할 거라 생각하는 거니 잘못됐다고. 그치? 애초에 나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지만 2번 못 고른 게 잘못이고 애초에 이 선지 판단에 그런 거를 의심하는 거니 태도가 효율적이지 않다. 문학 선지는 넓게 보셔야 돼. 이거를 항상 넓게 봐도 답이 되는 게 답이란 말이야. 벗들? 벗 아닌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는 기출문제를 덜 풀어봤다. 그런 기출문제가 없어. 그지? 그 다음에 2번을 못 봤다. 그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고.